오늘은 드레스 접기를 해보겠습니다. 15cm 정사각형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15cm 정사각형 종이를 반을 접으시고요. 펼쳐서 중심을 향해서 마주 문접기 해줍니다. 문접기 해주신 다음에 펼쳐서 마지막에 있는 한 등분을 3등분으로 접어주세요. 한 칸을 3분의 1만큼 접으신 다음에 그대로 돌려서 다시 3등분만큼 접어주시고요. 다시 돌려서 다음 칸에 있는 칸으로 넘겨주시고 다시 한번더 3등분으로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마지막에 있는 한 칸을 3등분 선을 내서 접어주시고요. 돌려서 다시 한번 3등분으로 접어서 접기선을 넣어주시고 다시 돌려서 반을 그대로 접어주신 다음에 그대로 다시 한번 뒤로 접었습니다. 양쪽이 네 칸으로 접혀 있으면 제대로 잘 접은 겁니다.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제 위에 있는 부분을 마지막에 있는 접기 접어 들어간 선만큼만 접어 내리세요. 접어 내리신 다음에 올려서 제 밑에 있는 게 바깥쪽이 뾰족해지도록 펼쳐서 눌러 접습니다. 반대쪽도 모두 다 올려서 바깥이 뾰족해지도록 삼각으로 눌러 접습니다. 눌러 접으신 다음에 위에 있는 부분을 삼각으로 접어 내려줍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여기까지 접으셨으면 그대로 밑으로 돌려서 3분의 1만큼 접어주세요. 여기 접기선을 내어주시고 접기선 내어주신 선을 접고 위로 접어 올려주세요. 위로 접어 올려주신 다음에 다시 뒤로 돌려서 밑으로 접어서 중앙에 띠가 나오게끔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중앙에 띠가 되게끔 만드셨으면 양쪽 허리 부분을 뒤로 꺾어주세요. 위로 살짝 굴려주시고요. 밑으로도 허리 부분을 꺾어주세요. 곡선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허리 부분을 꺾어주셨으면 위에 있는 부분을 위에가 끝까지 펼쳐지도록 젖혀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은 위치에 윗부분이 다 펼쳐지도록 카라 부분을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시고 밑에 있는 이 주름진 부분을 양쪽으로 힘껏 펼쳐주세요. 찢어지지 않게끔 잘 펼쳐주세요. 펼쳐주시면 드레스 접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쁘게 접어보세요.